역시 크, 와인이지. 와인을 한 병 더 먹어볼까? 어? 와인셀러가 아니네? 호해? 이럴 때마다 현타가. 미세먼지만 하나도 못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왜 그래도 드림칸 이겠습니까? 아! 네, 상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신발 관리기 삼성 슈드레서 되겠습니다. 뭐 약간 와인셀러 같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인데 신발 관리기입니다. 이걸 또 삼성에서 뭐 대대적으로 또 이상훈 TV에게 협찬을 해주신 건 아니고 개그맨 박영진 형님이랑 친해서 영진이 형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박해서 이 녀석을 빌려왔습니다.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같이 이제 의류 관리기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익숙해질 법하니까 또 이제 신발 관리기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어디까지 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크기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컸어요. 높이가 113.5, 가로는 45cm, 세로는 36.1cm 정도 됩니다. 뭔가 현관에 놓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크기입니다. 그냥 거실에 약간 공청기처럼 막 두시는 분들도 있고 타일러 옆에 같이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98만 9천 원입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 최저가 검색을 해보니까 66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저처럼 발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분들. 약간 뭐 찌걱찌걱 소리가 나지. 양말이 이미 다 젖고 그 양말이 신발까지. 아, 더러워! 가전은 가전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가전.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죠. 이제 네 가지 색상인데 요 친구가 코타 차콜이에요. 요거 외에 코타 화이트도 있고 글램 그리너리, 네, 그 색깔도 있고 또 글램 선 옐로우도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몇 분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더니 그리너리 색깔, 그러니까 녹색. 그린이면 그린이지 그린어린 뭐야. 그리고 요거도 비스포크 에디션답게 패널을 교체가 가능합니다. 앞에로 또 바꿔주면서 또 분위기를 또 다르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튼 어디 있어? 버튼은 문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제 코스 선택이 있습니다. 코스 선택은 네 가지로 선택이 가능해요. 메일 케어가 있고 외출전이 있고 강력이 있고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운로드 궁금하시는 분들은 스마트띵 앱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코스에 따라서 뭐 소재별로 나만의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면은 뭐 세탁기 건조기처럼 막 들고 이제 빼야 되냐? 아니에요. 청정 보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색혈레가 들어가거든요. 네. 신발장이 많이 좁으신 분들은 색혈레 추가하고 싶다. 네. 하세요. 66만 원짜리.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스타일러보다 소음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소저녁에 돌려놓고 그 심야에는 안 돌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은 다 보여드렸고 안에 또 가장 중요한 내부와 또 기능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안을 열어볼게요. 안쪽을 열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아, 요렇게 약간 3단 책장처럼 돼 있죠? 1층, 2층,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불이 들어옵니다. 라이트처럼 생긴 게 하나 더 보입니다. 요게 UV 살균 램프예요. 제논 UVC 램프가 국내 가전 최초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UV 살균이 맨 윗칸만 돼요. VIP는 여기다 놓고 약간 뭐 이코노미는 여기다 놓고 그리고 뭔가 약간 저기 꼬리칸은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제 신발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슈틀이라고 하는데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여기 Z에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 축축한 또는 냄새나는 이런 것들을 확 없애줄 수 있다.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지금 슈트리가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뚫려있는 슬리퍼들, 샌들들 그런 것들 여기다가 올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약간 어그부츠나 막 롱부츠, 레인부츠 엄청 긴데요? 하시는 분들 여기 대형 롱 슈트리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꽂을 순 없잖아요. 얘를 일단은 빼줍니다. 예, 요 선반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일반 선반. 영신이 형 미안해요. 롱 Z에어를 위에서 밑으로 꽂습니다. 최대 49cm 롱부츠까지 됩니다. 얘도 빼야 되겠죠 거의, 그죠? 여기 아래랑 롱부츠 하나만 정도만 된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Z에어도 최대 300mm 신발까지만 됩니다. 허장훈 형님이나 하승진 형님 이거 뭐 사도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또 뭐가 있냐. 요 선반을 이제 빼주면 여기에 이제 아로마 시트 케이스가 있고 여기 아래쪽이 이제 필터로 보이고 그 더 밑에 최하단은 물비움 통이 있습니다. 요 물통. 오늘은 간편하게
외출 전 케어 59분짜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딱 맞는 59분짜리 케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금 코 기준으로 했을 때 냄새가 제일 많이 나면 10. 제일 안 나면 아예 묻히면은 0인데 그 기준으로 여기 한 7 정도 돼요. 이건 아래쪽에 놓고 묵은 내가 좀 납니다. 이거 한 4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시간짜리 한번 돌려볼게요. 아, 냄새가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열었을 때 오! 호빵 머신 열었을 때 약간 그 따뜻한 온기? 호빵 냄새가 나지? 자, 일단 한번 VIP실에 있는 UV 살균까지 된 제가 지금 신고 온 신발 한번 보겠습니다. 따뜻한 느낌? 약간 따뜻한 느낌인데 진짜 막 뜨겁거나 그러진 않네요. 우와! 약간 아까 좀 축축했거든요? 오, 뽀송뽀송해. 안에 되게 뽀송뽀송해요. 빠지긴 빠졌는데 한 3? 아로마 시트 안 넣었잖아요. 아, 여러분, 아로마 시트는 제가 못 빌려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탈취가 조금 덜 됐나 보다. 아니면 얘가 너무 나한테 혹사를 많이 당했거나. 아, 더러워!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이제 겨울철에도 눈을 많이 밟으시거나 했을 때 이런 털이 젖어 있거나 뭐 아니면 땀 때문에 좀 촉촉하신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불쾌지수 없는 신발을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얘 친구. 뭐 요거도 뭐 냄새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요. 뭐 1? 네. 확실히 아로마 시트가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슈드레서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랬지 신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약간 좀 이렇게 케어하는 거 신발 케어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친구는 뭐 UV 살균까지도 다 되고 또 전체적으로 소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까지 실제로는 좀 많이 싸졌잖아요.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 에어들에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다가 돈을 왜 100몇만 원씩 써? 아니 말도 안 돼.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러 진짜 에어들에서 진짜 1등이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신발 관리기? 에이, 무슨 신발 관리기 말도 안 돼. 거기다가 돈을 무슨 거기다가 100만 원씩 써? 그랬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 친구 에어드레서처럼 스타일러처럼 필수 가전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들의 또 필수 가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성지 영상이 됩니다. 땅땅땅!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또 신박한 가전들, 보고 싶은 가전들 있으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